운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핸들의 복원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핸들은요, 기본적으로 가운데 돌아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핸들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이 핸들 복원력이 생기는 이유는요, 우리 과학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구심력이라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심력이 무슨 뜻이냐면 움직이는 물체에 어떤 외부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물체는 직선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 이게 이제 구심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커브를 틀 때는 차는 직선으로 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커브 틀 때 어떻게 하죠? 핸들을 돌리죠. 이게 외부의 힘이에요. 이 외부의 힘이 없으면 차는 직선으로 갑니다. 이 복원력을 잘 쓰는 방법은 외부 힘을 빼셔야 돼요. 그죠? 핸들의 힘을 빼셔야지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고 핸들이 복원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초보분들은 이제 두려우니까 핸들을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원력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복원력을 사용해 볼 건데, 내 차는 손에 힘을 뺐지만 복원력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죠? 그 복원력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힐 얼라이먼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내 차가 속도도 있고 충분히 외부에 힘을 안 준데도 복원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차가 고속도로를 달려보니까 핸들을 놨을 때 한쪽으로 쏠린다. 그러면 힐 얼라이먼트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달리면서 이 복원력을 어떻게 하면 연습을 잘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핸들 복원력을 연습을 하실 건데, 자, 집에서 차를 세워놓고 시동을 거십니다. 그러면 시동이 걸리면 이제 핸들이 움직입니다. 시동을 꺼놓고 하시면 이 핸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락이 걸리기 때문에 꼭 시동을 켜시놓고 차는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핸들을 잡으시고, 자, 우리 핸들 연습 많이 하셨죠, 그죠? 끊으면서 자, 왼쪽으로 다 돌립니다. 자, 이렇게 다 돌린 상태에서 핸들을 힘을 빼봅니다. 그러면 핸들이 저절로 들어오는 거 보이죠? 약간씩.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도 돌려보시고, 오른쪽 다 돌려보시고, 살. 그러면 돌아가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핸들 복원 연습을. 자, 처음에는.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지금 조금 돌다가 말아버리죠, 그죠? 마른 이유는 외부의 힘이 작용하죠. 어떤 힘이 작용하죠? 중력. 밑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움직이지 않고 중력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핸들이 돌아오지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시고, 자, 놉니다. 들어오죠? 조금만. 자,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놓으면. 그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세요. 여러 번 연습하세요. 자신감 붙을 때까지. 예, 이렇게 반복 연습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반복 연습. 이게 복원력입니다. 자, 이제 왼쪽으로 다 꺾었어요. 그럼 차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바퀴가 왼쪽 45도 각도로 지금 외부 힘이 작용되어 있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내가 차를 출발시키면 핸들은 복원력이 들어오죠. 그럼 차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핸들이 점점 복원력이 생기면서 차는 왼쪽으로 직선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복원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아무것도 안 잡고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 제가 기어를 넣었습니다. 자,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핸들 돌아오는 거 보이나요? 이게 복원력입니다. 자, 이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죠. 그죠? 자, 핸들을 오른쪽으로 다시 돌립니다. 놓습니다. 자, 돌아오죠? 예. 네, 이게 복원력이에요. 자. 자, 이제 유턴을 하면서 복원력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유턴입니다. 그죠? 좌회전, 우회전도 복원력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예, 한번 보실게요. 자, 저 앞에서 한번 유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속도를 우리 줄이고. 자. 자, 핸들을 다 돌렸습니다. 그죠? 여기서 복원력을 잘 쓰려면 핸들 놓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자, 제가 핸들을 언제 놓나 보세요. 자, 돌았습니다. 힘은 빼야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많이 늦었다 싶으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어주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네. 속도가 높을수록 핸들 복원력이 뛰어나요. 속도가 느릴수록 복원력이 많이 떨어지고요. 네. 자, 다시 한 번만. 자. 자, 속도를 올립니다. 자, 힘을 빼볼게요. 자, 이렇게. 자, 놓는 게 너무 빨리 나버리니까 오른쪽 쏠리죠, 그죠? 예, 그럴 땐 다시 왼쪽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 예. 자, 한 번 더. 그래서 이 복원력을 잘 쓰는 거는 방금도 보셨지만 핸들을 놓는 타이밍. 그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핸들을 놓는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자, 여기서 놓으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복원력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안 생기죠? 그거는 속도가 낮아서 그래요. 자, 이번에는 좀 속도를 빠른 속도로 제가 유턴을 해보겠습니다. 그 빠르다는 얘기가 엄청 빠른 게 아니라 방금 같은 경우는 한 6km, 7km 였는데 한 10km 정도. 10km 정도를 유지하면서 유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핸들을 다 돌렸습니다. 엑셀을 지그시 밟아주면서 속도를 올리고, 사, 자, 이렇게. 이렇게. 그죠? 예. 네. 그러면 딱 원하는 만큼, 자, 유턴이 됩니다. 자, 한 번 더. 네. 이렇게, 복원력은요, 예, 내 손에서 이 핸들이 미끄러지는 느낌이 있어야 돼. 이걸 놓으시, 아예 놓는 분들도 계시는데, 놓으시면 안 되고, 그냥 살짝 미끄러지듯이, 예,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예, 다시 한 번만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예. 자, 핸들은 다 돌렸습니다. 너무 속도 낮죠, 그죠? 속도를 올려줘야 돼요. 붕 밟으면서 힘을 뺍니다. 이렇게. 자, 한 15km 정도 올라가니까, 복원력이 잘 생기죠. 자, 그러면 좌회전, 우회전 할 때도 이제 복원력을 쓸 건데요. 좌회전, 우회전 할 때는 복원력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복원력은 기본적으로 핸들을 가볍게 잡아라. 내가 복원력을 잘 쓰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핸들은 가볍게 잡고, 자, 놓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핸들을 놓는 타이밍 중요합니다. 그 놓는다라는 게 손을 놓는 게 아니라 힘을 뺀다는 얘기입니다. 힘을 빼는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좀 빨리 힘을 뺐다 싶으면 차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오른쪽 쏠리니까 핸들을 감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핸들 푸는 타이밍이 늦었을 때는 돌고 나면 왼쪽으로 쏠리니까 그때는 반대로 감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헷갈리지 않게 하시면은 뭐 그렇게 복원력이 어렵진 않아요. 자, 이제 좌회전하면서 복원력을 써보겠습니다. 자, 핸들을, 자, 왼쪽으로 돌립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힘을 여기 들어왔다 싶으면 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돌아오죠, 이렇게. 예. 만약에 빨리 나버리면 오른쪽으로 쏠릴 수 있습니다. 자, 유턴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유턴하고 우회전 할 때 복원력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자, 유턴할 때 핸들을 뭐 미리 다 돌려도 상관없습니다. 아, 뒤에 안전하다 싶으면 돌려놓으시고, 뒤에 불안하다 싶으면 돌려놓지 마십시오. 차가 충돌하면 왼쪽으로 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돌려놓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유턴 해보겠습니다. 자, 엑셀 밟고, 자, 핸들, 자, 돌아가죠, 이렇게. 그죠? 예, 마찬가지, 우회전도 마찬가지. 자, 우회전에서도 복원력을 써보겠습니다. 자, 고라니, 자, 신호위반 하는 거 보이죠, 그죠? 조심하십시오. 자,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회전도 이렇게 복원력 쓸 수 있다라는 거. 예. 며칠 전에 저기, 그, 신호위반 하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차랑 부딪혀서 사고 나서 사망했죠, 그죠? 헬멧도 지금 안 썼어요, 그죠? 거기다 신호위반까지.
늘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해서 보건력은 잘 보시면 오른쪽으로 제가 옮겨 볼 겁니다. 자, 핸들을 오른쪽 놓고 놓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놓습니다. 다시 놓습니다. 그 풀리는 순간에 직진성을 가지죠, 그죠? 풀리는 순간에 직진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핸들을 감았다가 탁 놨다가 해서 이렇게 직진 가는 게 아니라 차가 오른쪽 쏠렸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으로 직진성을 가지는 거예요. 다시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돌리는 이 핸들 돌리는 이 자체만으로도 외부에 힘을 준 거예요. 외부에 힘을. 자, 외부에 힘을 준 겁니다. 이 상태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아니죠. 그러면 핸들이 안 들어와요. 그죠? 움직여 줘야 되겠죠. 속도를 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 자, 아시겠죠? 네. 자, 다시 한 번만 더.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핸들의 보건력을 잘 쓰는 방법은 첫 번째, 집에서 시동 켜놓고 돌려서 탁, 돌려서 탁 놓는 연습을 첫 번째 하시고요. 자, 겁을 먹지 마시고, 핸들은 가운데로 돌아오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놓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거. 놓는 타이밍. 그럼 늦었거나 빨랐을 때는 움직여 주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자, 놓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두 번째, 속도. 그죠? 자, 돌렸습니다. 속도가 없죠, 지금? 속도를 올리면서 핸들을 힘을 뺍니다. 이렇게. 그죠?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놓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보건력을 알아봤는데요. 보건력은 처음부터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핸들링이 잘 되고 나면 그때 이후로 연습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보건력을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리였습니다.